가방 하나 사라. 뭐 가방 고등학교 때 했던 가방을 계속 메고 다니냐? 말해. 위에 또 튕겼지? 아니야.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 그럼 조이. 내 아기 정말 잘 크는구나. 네? 당연하죠. 저는 한창 클 사춘기 나이 있거든요. 근데 왜 잘 크냐고 말하시는 거지? 엄마랑도 뭔가 있나? 가족들의 뭐가? 왜 존이가 딸이었으면? 그래도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별명을 지었으려나? 내 생각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거야. 아무튼 끝이 이로 끝나니까. 조이, 주이, 줄리 귀엽네. 귀여우면 존이랑 결혼하는 거 어때? 어라 질투? 아 그래 거참 질투나네. 근데 엄마가 좀 살짝 이상하죠? 뭔가 할아버지에 대해 엄청 집착이 있는 것 같아. 좀. 그래, 솔직히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꽤 거슬리네. 침대가 두 개네? 형제가 있나? 나 없어서 또냐? 오이피클. 세상에, 답답함이 뻥 뚫렸어. 너 정말 기분 가구나. 이건 오이피클이구나. 야, 얼마나 다행이냐. 짱 싫어하잖아. 제목이 더러워진 책들 갑시다. 올리브가 아니라서 행복해. 오이피클은 맛있지 솔직히. 우리 피자 먹을 때도 먹는 게 오이피클 아니야? 기념물 등록. 예. 갑시다. 좀 더 과거로 가는 건가? 좀 완전 어렸을 때로 가나? 이제? 고등학교 때에서 이제 뭐 초등학교 때인가? 이제? 그러네. 으악! 차에 치여 죽은 시체 냄새가 또 나네? 어? 뭐야? 시체 냄새가 난다고? 에바? 어? 뭐야? 왜? 도대체 저건 뭐지? 왜? 뭐야? 무한대로 가버렸. 그 여자의 찐 거 어떻게 알지? 이 새끼 이상한데? 다음 기억이야. 그렇겠지. 그런데 우리 왜 천궁에서는 라프 타에 있는 건 있는데? 나도 몰라. 재구축을 해야 될 기억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 기계에 ADG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또 마지막으로 고쳤을 때 반년은 걷다가다고 했잖아. 이젠 유지보수부의 그 멍청이들 못 믿겠군. 기계 문제인 건가? 뭐 괜찮겠지. 10대 시절의 기억은 다 확보했잖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너무 공포스러운데? 좋아. 하지만 그 사실은 네가 직접 말해. 우리가 성공한다면 알 필요도 없어. 그래, 그거면 되겠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기동전 최종 점검할까? 레이디 퍼스트. 무슨 꼴이랑 계속 보기를 기대하고 있네. 있었네. 어디로 간 거지? 드립력 상줘야 돼요? 이거 재밌으면, 투더문이 재밌으면 후속작도 해보지 않을까? 수시로 게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뭔가 의미심장해 말들이 다. 제 2장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2장. 현실로 왔네? 방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말들이 다 싸가지가 없어. 쉽게 깨어나지는 않을 겁니다만 꽤나 집중이 필요한 일일 겁니다. 아, 1장이 제일 긴 부분이에요? 하긴 여태 과거를 다 둘러보는 시간이었으니까 제일 길 법도 하지. 길 수밖에 없지. 어, 그 제일 미래로 왔네요? 그 제일 가까운 현재로 왔네. 아, 제일 가까운 과거. 이 노인이 아는 건 이 정도뿐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정도가 충분했으면 좋겠군요. 예, 이제 남은 일은 달로 가고 싶다는 존 씨의 간절한 소망을 어릴 적 존 씨의 기억 속에 남기면 되는 것뿐입니까? 뿐이네요. 그걸 마치고 스위치를 당기면 이앗! 달에 계실 겁니다. 이앗!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릴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냥 그 일이 일어나게 이 자리에서 바로 소망을 이루어올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진짜 존 씨의 머릿속 그 자체라면요. 이건 뭐죠? 그럼 전 뭐죠? 여긴 복사본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그리고 존 씨가 함께 도와주는 보아지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은 존이라는 사람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외형도 성격도 기억도 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지는 않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화폭 한 장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존 씨의 강렬한 소망을 어릴 적에 당신에게 주입하고 나면 기계가 존 씨의 삶을 새로 만들어낼 겁니다. 소망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이끈 삶을요. 진짜 개 혼란스럽겠다. 그 결과물이 현실 속에 존 씨의 기억을 덮어씌우게 되겠죠. 어렵네. 완전 어렵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지금 당신이 그냥 단방향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지금 당신을 없애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감정적인 필요는 없다고. 아예 잘 알다시피 가짜라고 가짜. 그렇게나 잘 아는 와츠 박사님은 왜 굳이 설명하는 수고를 겪으실까요? 응? 난 그저 시간 낭비가 싫은 것뿐이야. 아저씨 영상고원 일부러 막았어요. 네, 영상고원 일부러 막았어요. 집중하려고. 시작하자고. 박사님 말씀하신 게 갑자기 영어야. 주언. 여태까지 존이었다가 주언. 말씀하신 게 정말 그게 정말로 저런 존재입니까? 뭐 이 말 한마디로 바뀌는 건 아닐까? 대답도 안 해 이런 싹을. 으아, 오늘 밤 야근에 수학이라군. 점점 어렸을 때 그 뭐 우리가 수집했던 그 중요 자료들을 둘러보고 있는 거네. 뭐 왜 머리통만 남아있어 저거? 세상에!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말로 해달라고? 난 머리로 하는 게 좋은데? 혹시 말장난이라고 했다면 묻고 싶지 않으면 그렇다 하면 대답 안 물을게. 빨리 끝내자. 이런 모습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뭐야 이거. 지금의 간절한 소망을 제일 옛날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뭐야? 이게 뭔 말이지? 어? 같은 기념물들을 마주하게 옮겨 소망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가장 옛날 것부터 좀 볼까? 저기 뭐 있는데? 앉아, 여기.
잠깐만 요거 잠깐만 이거 바꿔야 돼. 이걸로 바꿔야 된다. 어 그러면은 어 잠깐만 이렇게 바꿔야겠는데.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책인데 아 잠깐만 책인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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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왜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는 있어야 되는데. 오에 회 어렵잖아. 어렵긴 하다 확실히. 오 뭐지? 어려운데? 근데 이거 무조건 이거 무조건인데 진짜? 이거 진짜 무조건인데? 아, 한번 회수한 건 안 건드려도 된다고? 아, 그래? 아, 난 또, 아, 뭐야. 냠냠쩝쩝. 미친. 아, 한번 회수한 건 필요 없구나. 아이, 나 그렇게, 그렇게 말해주지! 어? 됐다. 에이, 뭐야! 난 또 뭐 다 막, 무슨. 무슨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왼쪽에 뭐지? 뭐가 있어? 이거 너무 티나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됐군. 조니가 달에서 가지고 온 기념품 받으러 가자고. 레이디 퍼스트? 이번에 안 돼. 그거 약간 무섭다 저거는. 맨 왼쪽에 있는 거 저거 뭐지? 뭐야 뭐 어떻게 제일 늙었을 때로 가면 되는 건가? 아 제일 어릴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아하 그래? 뭐야? 정확하게 같은 기억이래. 어? 뭐지? 맞아. 저 원래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했는데 지금 완전 정확히 똑같은 기억이래요. 원래 그니까 소망을 전달을 했으면은 뭐가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맞는데. 오, 약간 공포스러워. 조니? 놀랐지만 기쁘기도 하군요. 이 주변에 허! 뭐야 제자분에 닐 와츠 박사입니다. 뭐지? 똑같이 말하고 있네. 그래도 설명은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자기가 실패를 했다는 거. 뭐지? 뭐가 바뀐 거지 도대체? 어쩌지? 여기서 기다려. 소망을 다시 보내볼게. 뭐라도 바뀌는지 주시하고 있어. 환불 받아야겠네 이거. 소망은 분명히 제대로 전달해줬어. 바뀐 점은? 머리카락 끄트머리만큼은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소망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어째서 조금도 변하지 않지?
어쩌면 소원을 일깨우기 위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 어릴 적 기억에서? 맨 왼쪽에 뭐 하나 더 있었잖아. 거기도 가야 되는 건가? 복잡하네. 존이의 달로 가고 싶다는 소망, 어쩌면 소망을 일깨울 뭔가가 필요할지도 몰라. 뭐야, 뭐야. 영화가 뭐 달에 관련한 영화? 그래, 보러 가자. 한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이게 충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닐은 어딨지? 달로 봤어? 어때? 너무 후폭이 심해서 난 별로더라. 난 그런 것보다 다른 영화를 더,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뭐야? 닐 어딨어? 달로 가요, 내 사랑. 아, 했니? 너무 야하잖아. 이런, 저, 스쳐 보기에 너무나도 지치고 배도 고프네. 그래도 존이 뭐라도 바뀌었는지 살펴봐야겠다. 이런 물건을 보고 있기 위해서 미안해, 존이. 뭐야, 닐은 어디 갔어? 닐은 어디 갔죠? 똑같아. 뭐지? 릴리? 뭐지? 닐은 어디 갔어? 너무 어거지로 다 바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리버가 백과사전을 너한테 던져서 응 그랬어? 닥쳐줘 좀. 너희들 여기서 뭐해? 시작해서 좋은 자리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아까 이런 일 없었는데? 뭔가 바뀌었어. 야 밀지마! 그래. 대박. 뭐임? 뭐야? 강당에 다들 모였네. 잠깐만. 바뀐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잠시 주목? 뭐야! 들으셨듯, 전 나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나사의 모든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연주해주세요, 팀이! 이게 뭐야? 이야, 기가 막히게 멋지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죠. 1,000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궁금해 하시는 것부터, 내가 다른 행성을 여행하는 것처럼 멋진 일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지? 금성의 달콤한 공기를 들어 마시고 토성의 고리를 따라 우주 유영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달의 으스스한 뒤편에 가본다거나, 저희 나사에서는 여러분의 충분한 뜻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당신도, 아니면 또 당신도. 전 달에 갈 생각은 없는데요. 당신은 정말 운이 좋. 잠깐, 뭐라고? 왜? 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지구에서도 행복한걸요? 저기 정말 조금도 달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없어요. 왜요? 진짜 요만큼도? 없는데요? 이상하다. 그럼 이때 당시 고등학교 때는 전혀 달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자, 나사의 공식 신입사원 모집원으로서 달에 대해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달은 45억 년이나 되었죠. 면적이 아프리카만큼이나 특사는 거 알아요? 사실입니다. 만약 자전거로 달을 일주하려고 한다면, 또 빛의 속도로 달과 지구 사이를 가는 데에도 1.5247초나 걸리죠. 자동차가 날 수 있다고 해도 130일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거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해간 사람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죠. 부와 명성이 결합되면 팬도 따라옵니다. 자, 이걸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흑발 소녀라면 더욱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어때? 어떻게 생각해? 나사가 널 고용할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꽤 당돌하게 부딪혔네. 꽤 열심히 했지. 결과를 보러 갈래? 물론 금방 올게. 바뀐 거 없겠죠? 왔어. 결과. 처참한 실패. 어떻게 된 거지 그럼? 더 실망하지 말라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갑자기 왜 달로 가고 싶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죠, 우리는. 과거로 인해서 알아갈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몰랐잖아. 모르잖아, 지금. 수술비를 대고 나면 이 집은 지울 수가 없게 돼, 이사벨. 아까 나왔던 얘기죠. 리버 수술비. 하지만 그 돈이 달 여행 복권을 살 수 있겠지요? 집을 포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친놈인가. 진단 결과 확실한 겁니까? 예, 결과에 대해선 나사의 건강복지 제도가 엄청나다는 거 알아요? 정말이에요. 부부 모두한테도 적용돼요. 우주에서 물으면 말을 달리세요. 이야, 결혼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자, 수수께끼입니다. 허니문을 보내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요? 설마 다리는 아니겠지? 미친. 리버? 집까지 들어오진 않겠지, 애들이? 이런 연병. 존이, 거기서 휴. 알겠지만 이거 전혀 소용이 없잖아.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고 말도 안 된다고. 우린 자그마치 전문가라고. 이런 얼간이처럼 존이 주변에서 소리만 지를 줄 알았으면 난 입사 안 했어. 자, 아무래도 우리 수면 부족이 문제인 것 같아. 오늘 철야 작업인 줄 알았으면 커피라도 가져왔을 거야. 그러네. 아까 내가 만든 영화 봤겠지? 무슨 영화? 그래. 아무튼 시간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안 될 거야. 아침까지 좀 쉬자. 존이가 그때까지 버텨야 할 텐데. 전화를 해봐야겠어. 일단 현실로 간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걸 하진 않고. 슬슬 존이 체크해야 된다고? 진짜 존이 죽겠어? 이건 말도 안 돼. 왜 기계가 작동하지 않지? 달러 가고 싶다는 존이의 열렬한 소망은 제대로 전해졌어. 그런데 전해진 다음에 달러 가고 싶다는 소망의 흔적도 안 보이는걸. 어쩌면 소망의 또 다른 부분이 중간에 바뀌어버린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같은 소망이 각기 다른 두 시점에 각기 다른 두 결과를 내게 되니까. 도트 검성. 이 결과가 나온 데에는 리버가 중요한 역할을 안 했다고는 절대 못하겠군. 변화가 일어난 요소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히 리버가 원인일 거야. 그건 그렇다 치자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리버 씨,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이거 모바일 버전으로 하면 일러스트로 바뀐다고요? 아, 해가 뜬다. 이젠 정말로 시간이 얼마 없어. 그래, 존이 죽을 수도 있겠다. 닐이 뭐라고 떠올렸을라나? 아, 근데 님들아, 이거 그러네. 지금 상황이 노란색이 됐네. 궁금한 게, 이거 엔딩이 또 많아요? 혹시? 엔딩 맞나요?
하나. 단일 엔딩? 오케이. 아이고. 오, 다람쥐 시체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고? 대박이네. 어, 닐 어디 갔지? 존재 상태가 어떤가요? 간신히 손을 붙잡고 있지만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게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군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동료분을 찾고 계신다면 아마 부엌에 있을 겁니다. 이 돼지 새끼 뭘 먹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썩었으면. 대부분 묻어주지 않나요? 이렇게 막 치게 된다면? 물론 치는 게 좋은 거. 아, 여기 서주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일요일이란다 토미. 자게 드세요. 깨울 생각 없었거든요 이 아줌마야. 아니요 그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의 기록에서 확인한 겁니까? 먼저 주세요. 그럼 왜 또 그 정보를 저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니면 하다못해 주치의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커피 어디서 났어? 쉿. 사무소랑 통화 중이야? 응 내가 다 할 테니까 지금 쉿. 듬직한 건가? 응 알았어요 알겠어. 확실한 거 모르는데 확인해보도록 하죠. 빨리 대화 끝내. 그래요 그러라면 될 것 같군요. 응 알겠어요 알겠어. 아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거구나. 존이 침대에 두고 온 줄 알았는데. 아 그래 어디서 자는데? 쉬시라고 하지 않았나? 잠깐 동안 풀어줄게. 이야 나 행운아인 건가? 응, 어젯밤 등대에서 발견했어. 훨씬 더 많았지만 아 지하에도 있었지. 아 그래 좋아 다시 쉬태. 뭐하지 이제? 뭐해야 하지? 아주머니한테 말이라도 걸어볼까? 아이들이 너무 늦게 자면 안 되는데 제가 봐주어야 할 텐데요. 그렇겠죠. 그래도 오늘 너무 지쳤어요. 박사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지치셨겠죠? 몸을 좀 누이고 싶네요. 물어보실 게 있으면 우선 앉게 해주시겠어요? 앉아요, 빨리. 앉으셨어요? 아, 혹시 제게 물어보실 게 있나요? 미래에 대하여. 부인은 지금 이 일을 말고 수익이 없지요, 맞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실 거죠? 선택지가 있나요? 도시에서 일거리를 찾아 계속 헤매야죠. 뭐. 조니와 이곳이 그리워질 거예요. 당분간은 매일 이곳을 찾아올 것 같아요. 당분간은 매일 이곳을 찾아올 것 같아요. 왜 두 번이나 말하는 거지? 뭐라고 할까? 부인 같은 분이 여기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이도 둘이나 있고 그런 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정말로. 스쿨버스가 이 근처에서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여기서 일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몇 년 전 남편이 죽었어요. 사고였나요?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해외로 파병된 마지막 부대 수속이었죠. 유감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금도 얼마 안 되었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죠. 조니가 제 광고를 보고 제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화로워요. 무엇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달랠 수 있었죠. 정부에서 전쟁 미망인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았나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쯤부터 조니의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게 된 거죠. 사라와 토미도 여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니도 기뻐했으니까. 그가 그리워질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해봤지만 조니는 가족을 바랐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조니의 의식을 잃기 직전에 박사님들에게 금방 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네? 아, 어. 자기한테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대신 고맙다고 말을 전해달랬어요. 착하셨네. 네, 고마워요. 존이가 은인이었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 걸어볼까? 뭐 야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솔직히 근데? 이쯤 되면 토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끝났네. 흠, 뭐래? 우리 고객님께서 어린 시절 기억을 숨기고 있다는 것 같아. 엥? 정확히 하자면 의학적으로 숨겨진 기억이겠지. 엥? 어릴 적에 분명 상당한 양의 신형 베타 블로커를 처방받았어. 이게 웬일? 그 약은 기억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것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거든. 뭐해? 베타 블로커. 존이는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적은 없지, 안 그래? 분명히 없었어. 근데 왜 그 약을 먹었지? 만약 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베타 블로커를 처방한 거라면, 그것도 그만큼 왕창이라면, 당시 존의 기억에 가해진 부작용은 보통을 간단히 뛰어넘을 거야. 그의 어릴 적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그게 기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완전 어렸을 때. 유지보수부에 따지니까 전화 너머로 개성을 지르던데? 그럼 뭐 이제부터 어떡하지? 방금 구조 변경 주파수를 받았어. 이걸로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거야. 이걸로 존이 어릴 적으로 들어가면 이번에야말로 그의 소명의 어릴 적 기억에 심을 수 있겠지. 그럼 지금 당장 가야지. 그런데 하나. 세상 일에 항상 그 하나가 있는 법이지. 새 주파수로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기폭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보지 못한 기억과 지금을 강하게 연관지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 그 기폭제를 존에게 줘서 존이 가둔 기억을 깨우도록 만드는 거다. 또 어릴 적 사진이나 그런 걸 찾는다고 해도 말이지 존은 무의식 상태다. 그러네. 결국 원점이군. 진짜 힘든 일이긴 한 것 같아요. 남의 기억을 막 원하는 대로 막 소망을 심어주고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힘든 일이지. 힘든 일이긴. 뭐야? 아차, 내 커피. 미친놈인가? 베타 블로커를 입수해야 했다. 뭐야? 냄새나! 문을 드나들면서 소리치지 말아줘. 그 시체야 알바! 냄새난다고! 나도 알아. 달려나간 건 네 잘못이야. 무슨 일이죠?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어요. 잠시만요. 마지막 기억, 우리가 막혔던 바로 그 냄새야. 아! 죽은 동물 냄새? 후각수 연계는 대뇌변 연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릴리.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닐은 냄새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감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폭제로 쓰면 그의 어릴 적 기억을 깨울 수 있어요. 다람쥐 시체를 가져오는 거지. 거기다가 존이는 완전히 무의식 상태지만 여전히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에이, 제가 뭔가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느낌인데. 괜찮아요. 잘 됐어요. 이건 정말 굉장해. 이제 네가 다람쥐 시체를 가져오면 돼. 그렇지. 내가 할 당 없으면 내가 좋아야 되는데. 맞아. 사고 낸 사람이 갔다 와야지. 그래도 가네. 츤데레다. 장갑 한 장 있는데 빌려드릴까요? 사실 이 말 말고 저 시체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체를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사실 일회용 장갑은 아니지만 아마 오늘부로 일회용으로 바뀌겠죠. 갑시다. 제가 시체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공포 게임이잖아. 제가 시체를 할까요? 아, 데자뷰가. 이건 나무야? 이거 돌이야, 나무야, 이거? 생긴 건 돌인데? 됐다. 으. 얼마나 힘들까. 세군 범벅의 시체를 고스란히 들고 가는 건 바보짓이겠지? 자동차에 밸브가 달린 상자가 있겠지. 시체 냄새만이라도 가둬둘 수 있겠지.
릴리, 사실 제가 그 다람쥐였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때가 왔군. 다람쥐의 원수. 어디 가세요? 아, 그게 잠깐 소변 좀 보려고요. 화장실로 안 가고? 미친놈인가? 어디 보자. 아, 여기 있다. 찾아내 보네. 자. 그 똑똑해야 되겠다. 이 직업을 하려면 진짜 머리도 좋아야겠네. 죽은 거 맞아? 죽은 거 맞아 이거? 아, 냄새를 보존한 거구나. 뭐 그냥 시체의 일부를 담기만 해도 그 냄새는 뭐 보존은 되니까, 그쵸? 차 위에 하얀색 나온 거 주우라고요? 이거? 왜? 이거 왜 줘야 돼? 이건 진통제? 뭐야?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 방금? 하하하하 뭐 이런 소리? 뭐지? 웬 진통제 갑자기? 그것도 우리 차에서 나온 거잖아. 도핑하라고? 개꿀 배그잖아. 어? 아, 군. 시체는 챙겼어? 준비됐어. 잘 됐네. 가서 준비해. 금방 올게. 닐. 진통제. 이 진통제 네 것 같은데. 야! 이런 싸가지. 왜 가지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야, 이거 참 당황스럽군. 며칠 전에 콘크리트 벽에 들이받았어. 너 말이야, 벽을 향해 그냥 걸어갔다고? 그렇다니까. 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구라 같은데? 얼마나 깊게 빠지는지 알잖아. 그거 상당히 강한 진통제야, 닐. 내가 박은 것도 상당히 튼튼한 벽이었어. 말하자면 천국의 벽과 비슷한 강도? 구라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 시체 챙긴 거 맞지? 서두르자. 조니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 닐. 중독된 거 아니지, 응? 무슨 중독? 그렇게 엉망진창까지 갔는지 차라리 과다복용할 사람이야, 난. 어? 진통제가 중독도 돼요?